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역시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컨텐츠 매콤 대 달콤. 매콤 대 달콤. 예스. 아, 또 찾아왔네요. 이 매운 거 먹는 진짜 게. 진짜 매운 거는 근데 정제를 기깔나게 잘 먹더라고요. 진짜. 매운 거만 하는 데서 걸려. 그러니까. 오늘 그 징크스를 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달구리 대 매콤구리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치킨. 치킨. 다시 한번 돌아온 치킨이구나. 치킨이 달달구리 한 게 있나? 아. 그 매콤한 치킨의 정석 볼케이노 대 달달구리의 정석 갈비청아. 썸네일 한번 찍자. 하루 왜요? 내가 유효해야 돼. 독특한데. 와, 이거 순살이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진짜. 야, 이거 치밥으로 먹으면 진짜.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굽네치킨 두 마리와 볼케이노 두 마리. 굽네치킨 두 마리야 이게? 아, 뭐죠? 갈비청아. 야, 얘 이상하다. 오늘 게임은 무언가 드릴 거예요. 너 A 할 거야, B 할 거야? 나? 아, 너 우선 선택 거 줄게. B 할래? 응. 해, B. 나 A야. 아! 저 A 할게요. B는 볼케이노 A예요. 아, V, V. 보세요. 짠 거 아니지? 이거 다였지? 이상하다. 둘 다 단 거야? 안 매운 척하지 말고. 나 진짜 하나도 안 매운데? 진짜 하나도 안 매워. 근데 질문 있는데, 혹시 너는 왜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진짜 나 졸려 지금. 피디. 둘 다 캡사이신을 참아가지고 PD가 초매겼는데 쉽게 참아가지고 다음은 둘 중에 하나를 먹고 캡사이신인지 초코시럽인지 맞추기. 우! 갑니다. 깔싸마게 갑시다. 먹는 순간 난 딱 알아. 이거 프로파일링이 난 다 먹었어. 너 안 먹었지? 먹었습니다. 먹었어? 네. 얘는 무조건 초코로 먹어. 맞지? 잠깐만, 땀이 송글송글하지. 다시 외치기 시작하는데? 아, 일부러 떤다, 일부러 떤다. 아, 이게 진짜 떠는 거랑 가짜 떠는 거랑 티가 나요. 얘는 딱 누가 봐도 초콜릿 먹었을 거예요. 자, 정답 외쳐주세요. 둘, 셋. 캡사이신! 정답. 아,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매워. 콜라. 와. 자, 저는 갈비천왕. 너는? 볼케이노. 아. 정재열이 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제 돌아왔어요.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와, 순살. 난 굽네 먹을 때 항상 순살이 훨씬 많이 먹어. 근데 오히려 햇살신을 먹고 이거 먹으면 하나도 안 매울 수 있어. 볼케이노는 확실히 맛있어? 달려구리하다. 그래? 확실히 갈비천왕이 제 입맛에 딱 맞는 게 제가 입맛이 약간 애들 입맛일 걸 알았는데 눈 감고 먹으면 갈비 맛이네. 눈 감고 먹게요. 누가 봐도 갈비야. 오늘 나 진짜 매운 거 모르겠어 이거. 어때 맛이? 약간 매운데 맛있게 매운. 아, 뭐라 해야 되냐 그거를. 맛매. 맛매. 맛있게 매콤한 거. 뭔가 느낌이 촉촉한 느낌이 있어. 너 약간 계속 매운 거 먹으니까 달달한 거 땡기지 않냐? 응? 아니야? 응. 나 그게 좀 땡기네. 나 이거 맛있어. 달달한 걸 먹으니까 살짝 밥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밥이죠. 뻔하다. 너무 뻔한데? 다음 이제 주세요. 뭐야? 밥은 같이 드실 수 있으시고 뭐야? 나머지는 게임을 통해서 한 번만. 오케이, 게임! 레코! OX 퀴즈입니다. 치킨과 어울리는 술은 맥주이다. 하나, 둘, 셋, 땡! 정답은 와인입니다. 그건 개소리야. 난 치킨이랑 맥주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사실 나도 두 번째입니다. 뭐야? 냉동된 닭을 튀겼을 경우 뼈가 검은색이다. 둘, 셋. 오겠지. 나 이거 많이 봤어. 나 이거 봤어. 항상 누가 오는 이유는 딱히 없다. 둘, 셋. 달렸다. 야, 이유가 뭘 것 같아? 목 맥히잖아요. 정답은 X. 넌 치킨을 먹을 때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는 거야, 친구야. 근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밥만 있으면 돼.
자, 갑니다. 안 열어서. 자, 이거 국물 없으면 어떡해요? 국물. 치밥 먹는데 국물 없으면 어떡해요? 치밥 먹을 때는 이거 필수야. 기본적으로 하나 나가고 따로 주문해. 자, 이건 봐봐. 와, 갈비 소스에다 밥 비벼 먹는 것 같아. 기분 넘나 좋은 것. 갑니다. 와, 갈비랑 밥이랑 잘 먹는 거예요, 그냥. 우와, 여기 봐봐, 미쳤어. 야,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미쳤어. 국물 먹을 수가 있네. 야, 안 매워. 와, 끝났다. 우와. 와. 봐봐. 오. 와, 매콤구리한 거에 고소구리한 게 들어가니까 매소구리한 게 너무 맛있어. 약간 매운 거랑 치즈랑 잘 맞잖아요. 저는 그거 갑니다. 야, 오 형. 어? 먹을 수 있겠던데? 어, 포기하겠습니다. 이걸로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이걸 더 맛있게 먹고 싶었어. 갑니다. 진짜 갈비 먹듯이 먹네 지금. 진짜 그냥 갈비랑 밥이랑 비벼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짜서? 너는 왜 이렇게 갈비야? 응? 너는 왜 이렇게 갈비야? 갈수록 비호감이야. 너는 왜 이렇게 갈비지야? 왜 쓰레기야? 내가 봤을 때 응? 무슨 푸는 거 같아? 단무지, 치킨무, 쌈무. 뭐 있는데 너? 또 있어. 뭐? 드립시려고 해도 안 나냐고. 그래? 아직 2만 유튜버의 물을 가지고 어떻게 40만 명을 배꼽을 뒤집어지게 하는지. 넌 누구인데? 나? 무궁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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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날아갔다. 20만 이상 날아갔다. 2만. 아, 매콤 구리한 것만 먹다 보니까 또 달달 구리한 게 또 땡기네요. 가설이로 가야지.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뭐야? 그러면 뭐야? 이것도 재료야? 없어. 아침 잘 됐다. 손도 안 댔거든? 깨끗한 거야. 많이 먹어. 오늘 갈비 세트. 야, 넌 좋겠다, 야. 개인적으로? 만족. 먹어봐. 자, 저는 갈비랑 밥이랑 쌈이랑 해가지고 파채랑 해갖고 먹을게요. 매워. 야, 진짜 눈꺼 먹으면 갈비인 줄 알겠어. 응, 좋아요. 바꿀래? 괜찮아? 자, 요거랑 딱 바꾸자. 뭐야? 이거 아니, 나 그냥 치킨으로 싸먹어, 싸먹어. 맛있네, 저거. 맛있지? 어때? 뭐야? 아, 이거 하지 마, 얘들아. 아, 나 이제. 뭐야, 이거는? 사람이 초코랑 초코 케이크, 캡사이신이랑 꽃을 렛츠고 파티. 이번 게임은 오케이. 한 글자만 얘기가 돼. 아, 그럼 아, 내가 뭐야, 맞추기. 참고로 저는 음식이요. 참고로 알아요. 나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어쩔 짝짝. 이거 아니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쏴. 맞아? 나 아! 나비야 나비야 뭐지?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좋단다. 와, 진짜 상상도 못할 운치라서 내가 맞출 수가 없었네 이거는. 싸
다이몬 다이몬. 아 맞아? 정답. 아 나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건 줄 제가 사나이를 태어나서 어떻게 알아 날 사랑해 널 좋아해. 나 이거를 몰라 뭐야? 정답 리얼리. 이거 또 먹으라고? 뭐야? 이긴 거? 자기야 먹어. 아니 이거다 불어줘야지. 아 치마만 먹어야지. 횟수 곱하기. 야, 야, 야 이거 뛰면 안 돼. 나 큰일 나. 야, 야, 야. 대단히 먹을까? 아니. 대단히 먹어줄게. 괜찮아. 거기 갑니다. 오. 오, 야, 오, 야, 야, 늦게 왔어. 오. 기동이는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 오. 이건 아니지 않나? 나 먹으래. 오! 야 맛있다! 오! 근데 매워! 오! 와 뭐야? 냉면이야? 냉면입니다. 다음은 냉면을 걸고 게임! 빨리빨리! 개인적으로 너가 이겼으면 좋겠다. 게임 맞았을까요? 제가 드리는 제시어를 먼저까지 읽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국보 제92호 청동은입사포류수 금문정변과 흥절리사지 정병은 한국 청동 정병의 은입사 기법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정답! 나 이거 갈비랑 냉면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너무 먹고 싶어. 와. 우와. 아, 나 맨날 너 속간이야. 그래 먹는 거야 지금? 와. 갈비랑 냉면 먹는 것 같아? 오. 갈비랑 냉면이야? 오. 진짜 갈비 같아.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달달구리 대 매콤구리 특집을 해봤어요. 국내 치킨에 있는 치킨들이 다른 거랑 같이 먹어도 좀 잘 어울리는 메뉴들이 좀 있네. 이거 밥이랑 뭐 이거랑 말도 안 되잖아. 치킨이랑 이거 먹는 그래, 치킨이랑 냉면이 맛있대. 그러니까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겠습니다.